김원지 선수도 지금 페인트존 안에서 득점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특히 높이가 좋은 이주영 선수를 앞에 두고 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지금 네. 오승인 선수가 괜찮나요? 네. 지금 사실 오승인 선수가 넘어지는 장면에서 약간의 네. 좀 미끄러짐이 있었거든요. 예. 무릎 쪽에 살짝 네. 일단 위험한 상황은 혼자서 다치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오승인 선수의 다리를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사실 부상 이후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죠. 그렇죠. 저 역시도 상당히 크게 부상을 당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저런 장면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게 느껴지거든요. 예. 오승인 선수 큰 부상이 아니 경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4분 42초. 현재 점수는 69대 60. 대학 선발이 9점 차로 리드를 가져가고 있고요. 오승인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담담하기는 하지만 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